예, 오늘은 86페이지 하실 차례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아,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예, 지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이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예, 파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제일 이제 꾸준했던 이제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이론. 입지론에 대한 거는 얘는 이론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계산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쭉 계산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쭉 해서 28회까지. 그 다음에 29회하고 30회 때는 이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저렇게 나눠지게 되면 대응을 할때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가 되니까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론 자체를 너무 어렵게 주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산업 입지별로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또는 상업 입지론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어떤 논리를 주장했다라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냥 간단한 제목적인 수준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대론에서는 이게 전통적인 지대론 그래가지고 리카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튀넨, 그 다음에 마르크스.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 지대, 마샬의 준지대, 뭐 파레토의 경제 지대. 예. 그래서 용어 정도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입지론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농업 입지론이 있고요. 공업 입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안 하면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 중용 모용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에 가면 베보의 최소 비용 이론. 그다음에 루쉬의 최대 수요 이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애플바움의 뭐 세스기법 같은 경우는 뭐한번 정도밖에 인용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레일리, 예, 컨버스, 커프, 예. 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라도 적을 수는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문제 1번에 보시면 지대 및 이제 지가 이론에 관한 기술이다. 이제 틀린 것을 이제 물어봤어요. 1번 지문에 보면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대를 보는 관점이 예, 고전학파는 이제 잉여이자 예,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예, 근데 이제 신고전학파는 얘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예, 생산비로 취급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요. 그 2번 지문에 보시면 고전학파는 그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고 했을 때 예, 그게 틀린 건데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노동하고 예, 자본을 투입해서 이제 밀을 생산한다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냐면 임금이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 이자. 그래서 이제 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각 50만 원씩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밀을 생산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리카도의 논리를 따진다고 그러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난게 그게 지대란 개념인데 지금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면은 100이에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에 대한 대가 있죠. 대가로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토지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고전학파에서는 이 토지를 자연물로 보는 거예요. 예,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예, 지불하고 요 수익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종의 정상 이윤을 획득하는 케이스고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의 비옥도가 좋아서 한 120만 원 정도를 생산하게 되면 그러면 남는 잉여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무슨 소득이냐면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얻게 되는 소득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리카르도의 논리는 뭐 이런 거죠. 밀 가격이 생산물 가격이 뭐 해서 상승해서 뭐가 상승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 가격이 왜 상승했냐면 영국에서는 이제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밀의 수입을 금지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밀 가격이 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옥도가 가장 높은 땅분만 이렇게 경작을 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옥도가 떨어진 땅까지도 경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생산성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과잉을 농부가 가져가지를 못하고 이걸 지주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할 때 배우신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에 보면은 한계지에서도 뭐가 성립해요? 지대가. 그러면 이 마르크스는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뭐를 요구하냐면 지대를 요구해요. 여기가 만약에 한계지잖아요. 최열등지인데 10만 원 내라 이거죠.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기의 정상 이윤인데 추가로 10만 원더 내라 그러면 생존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올려서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남는 거를 지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거죠. 뭐가 상승해서? 그렇죠. 지대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요소, 생산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3번 질문에 보면요.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는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지만 리카도의 논리에는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하게 돼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또 이제 오래전에 시험에서 이제 인용이 됐던 내용도 섞여 있는데,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는 안 물어보고요. 요즘은 좀 간결하게 물어보니까요. 지문도 길고,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1분 안에 풀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문제 보시면, 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면 이제 차액지대가 나오죠. 근데 항상 생각하시는 거는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차액지대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의 뭐, 예, 비옥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죠? 그 다음에 수확체감 현상, 뭐 이런 거를 이제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 거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 시킨 게 튀넨의 무슨 지대? 위치지대죠. 그러면 여기는 위치에 따라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수송비. 예. 수송비의 차이가 곧 지대가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특징적인 것을.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있죠. 예, 절대지대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지주는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좋든 안 좋든 남의 땅을 사용하면 돈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알론소에 무슨 지대가 있냐면 입찰지대. 입찰지대라는 거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 그거를 우리가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런 얘기고요. 마샬의 준지대 있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해서 우리가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에만 성립을 하지 장기에는 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2번 지문에 보시면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4번에 가면 경제지대라고 있죠. 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 그런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이겠죠. 우리가 이제 파레토 지대를 가게 되면요. 생산자의 총수입 있죠. 예, 총수입은 전용수입하고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예,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전용수입은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고요. 이 경제지대라는 것은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빼고 난 나머지 차익을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게 되면 자, 만약에 이제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었을 때 생산자가 이 100을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이 돼야 돼요. 그 돈이 800원이에요. 최소한 800원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생산비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받아도 생산할 수 있을 때 이때 요 800원이 뭐다? 이게 전용 수입이에요. 근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면 생산자는 자기가 받아야 될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지대? 예, 이게 경제 지대. 다른 말로 생산자 잉여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 전체 면적이 있죠. 이거. 예, 이게 생산자의 총 수입이죠. 두 개 합한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별했을 때 그래서 전용 수입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왜 현직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거 알려드렸죠. 기억하시나요? 현직 변호사인데 이 양반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9급 공무원으로 만약에 연봉을 한 3천 받는다고 했을 때 변호사로도 연봉을 3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굳이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3천의 수입이 안 되고 그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 뭐다? 그게 전용 수입이에요. 예, 그거를 초과해서 얻을 수 있으면 뭐? 그게 경제지대 개념이죠. 그러면 연봉이 한 3천 정도 해당이 되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연봉이 억대 이상의 변호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어, 있죠. 근데 이제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에 갈 정도의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연수원 성적이 뭐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연수원 성적이 수석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지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추가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경제지대 또는 입찰지대, 전용 수입에 관한 게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한 케이스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인용이 됐으니까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시면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죠. 예,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는 거는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절대지대 개념에서는 자,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는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절대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튀넨이 얘기한 게 그게 고립국 이론인데요. 이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이게 농업 입지론이에요. 근데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지대 개념이 만들어져요. 예, 위치 지대라든가 또는 입지 교차 지대라든가 또는 단순 지대라든가.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영향이 기초로 해서 지대 원리가. 그러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요건은 뭐냐면 이게 가상 국가인 고립국인데 고립국 안에 모든 토지에 이거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비옥도는. 예, 비옥도는 동일한데 고립국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튀넨의 모형은 단핵 도시를 가정해요. 도시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고요. 이게 지대라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가깝게 가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운송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지겠어요? 지대가. 그래서 이게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외곽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서 수송비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에 의해가지고 지대 개념도 똑같잖아요. 지대라는 건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고요. 예, 생산비하고 그 다음에 뭐 예, 수송비를 빼는 개념인데 여기 있는 튀넨의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면은 결국 지대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 예, 수송비 크기에 의해서. 그러면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어떻게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지를 제시한 사람이 이 사람의 논리라고요. 그게 이제 차익지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익지대에서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온다고만 얘기를 했지. 어느 위치에서는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 이거는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업 구조에 관한 건데, 이거를 알론소가 도시공간 구조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 얘기는 도심에서부터 상업, 주거,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아주 유명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차액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죠.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예, 그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지대론의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4번에 다음 그림은 입찰지대 곡선에 의한 어떤 단핵도시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왜 단핵도시라고 얘기냐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라는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네, 고립국 이론이 단핵도시라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입찰지 이론에서도 도시의 중심은 하나라는 가정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시게 되면 A 산업이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예,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비싸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이 적죠. 예, 그리고 단위 거리당 한개 운송비가 어떻게 돼요? 크다란 얘기죠. 도심은 교통 정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1km 구간을 이동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이 도시의 모양은 동심원의 형태를 이룬다고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여기 이거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예, 동심원 모양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B 산업은 C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할수 있죠. 예. 그리고 A가 상업지역이라면 B는 주거지역, C는 농업지역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5번에 가면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자의 최소 지불 용액이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최대 지불 용액이란 얘기죠. 이 그림의 모양으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뭐 이런 식의 기울기였어요. 이런 식의 기울기인데, 여기가 만약에 그, A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H, 뭐 그다음에 여기 D,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요게 A 다시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것이 외곽으로 좀더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좀더 완만해지죠. 예,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그림으로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림이 나온 게 그때 한번 나오고 이게 몇회때 나왔냐면요. 10판 3회? 뭐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13회라기보다는 15회 추가 시험 정도에 나왔겠네요. 15회 추가. 15회 추가니까 2015년 정도. 2005년 정도. 2005년. 네. 이거 한 15년 정도에 나왔던 거죠. 그런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림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간결하게 줘요, 내용을. 복잡하게 안 주죠. 그림을 파악하고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가시게 되면 지대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거기 보시면 미음에 튀넨의 고립국이론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표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또 어떤 교재를 봤더니 그 고립국 이론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고 그거를 위치지대 있죠. 위치지대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같은 거잖아요. 고립국 이론에서 만들어진 게 위치지대 개념이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알론소의 논리니까. 그래서 미음은 이제 틀렸고요. 마르크스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마르크스가 아니라 튀넨이 되겠죠. 리카도는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랬으니까 역시 틀렸겠죠. 리카도의 지대론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티네는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 체감 현상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걸 얘기한 사람은 리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고전학파는 지대를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뭐로 잉여로 간주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에게 지불하고 남는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쯤에다가 이제 설명한 거죠. 생산물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지대인데 아까 여기 토지에서 밀을 재배하는데 요 토지 외에 노동하고 뭐 자본 그래서 얘네에 대한 대가로 각각 얼마씩? 50만 원씩 근데 밀을 재배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 요소 있죠? 그러면 100만 원 벌어서 생산비로 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때 남는 게 있으면 그게 초과잉이 되는 거고, 없으면 여기가 뭐, 여기가 최열등지, 한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에 지불하고 남는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최열등지,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는 이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거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 있죠? 생산성이 높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에서 100을 빼주면 남는 잉여가 있겠죠. 네, 요 크기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지대 및 지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마르크스는 지대는 토지 소유 관계와 지배 종속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지 바깥의 토지를 할지라도 지주가 요구하면 뭐가 발생한다. 예,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5번에 가시면요. 위치 지대 이론에서 유일한 변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은 생산비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럼 틀리죠. 생산비가 아니라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튜넨의 이론에서 얘기를 해드렸을 때 얘는 이제 모든 토지에 대한 뭐가 틀려요. 비옥도가 틀리죠. 비옥도는 똑같잖아요. 근데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위치에 따라 이게 무슨 차이를 낳게 되면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요. 이게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 이게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으로부터의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거리의 차이가 틀려지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수송비의 차이가. 그때 그 수송비의 절약분이 뭐가 된다. 그게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가 뭐를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예, 구별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다음은 이제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뭐 1번 같은 내용은 뭐 이론적으로 가끔 활용도 해요. 지대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윤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요.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라고 해놨죠. 예.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원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볼록하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볼록한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뭐 별다른 거 없으면 크게 놀랄 일도 별로 없죠. 가만히 보면 한 거 갖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증거 영상이 매달 올라가 있잖아요. 한 거 지금 되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귀가 일단 듣는 거는 좀 편해진 거예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어디선가 내가 정확하기는 몰라도 모르는 용어는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희한하게도 듣고 돌았으면 잊어먹는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그건 뭐 안 들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기억에 남게 돼요. 그게. 예, 시험장에 가서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는 내가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할 때도 됐단 얘기죠. 그냥 할 거예요? 아니 뭐 언제 시작할 거예요? 문제? 올해는 너무 빠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기 박한 양보하는 될 거라고 기대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고 박한 양보도 기대하고 있고. 아이만 진실을 알겠군요. 그러면 이거 이제 금방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매돌인 거예요. 7월이잖아요. 네, 이거 그냥 점핑한다니까요. 점핑해서 얼마 안 남.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볼 수 있는 게 뭐 몇 번이나 되겠어요. 이거 10월 달에 한 두 번 정도? 10월 달에? 9월 달에 한 네 번? 8월 달에 세 번? 네.
7월 달에 한 번? 그러면 10번이잖아요. 아, 10번 남은 거예요, 10번. 오늘 지나고 나면. 예, 다다음 주는 여름 휴가라서 한 주 쉬잖아요. 예. 아, 조금 걸리는군요. 늘 휴가였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날짜를 정해줘서 휴가를 갔다 오냐. 아, 그래도 가야 되죠. 또 만약의 경우에 아, 보호막을 쳐놔야죠. 휴가도 안 갔는데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1년 내내 시달린다고요. 저 인간 공부한다고 휴가도 못 갔는데 뭐 이러면서 내년 휴가 때까지 시달려요. 그러니까 가란 얘기죠. 네? 가서. 아니 그거 뭐 며칠 휴가 갔다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 뭘 그걸 확인을 굳이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냥 편하게 갔다 오시고 재충전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예? 네? 아 그럼요. 갔다 오셔도 되죠. 예. 네. 괜히 그 책 같은 거 가져가지 마시고 예 네,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시면 돼요. 이게 마음이 초조하다고 그래서 바로 점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습 방법은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얇은 거라든가 뭐 점핑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마이너스예요.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도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나중에 문제 하나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급하다가 왜 대충 뭘 청소라든 뭘 하다 보면은 꼭 미진하니까 한 번 더 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시간은 두 배로 들어가고, 그쵸? 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 이제 틀린 건 4번에 보시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의 단위당 한 개 운송비로 나눈 것이라고 그랬죠. 예, 분모하고 분자의 표현이 바뀐 거예요.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 가게 되면 이 기울기가 급하죠. 네. 예, 급하게 되는 것은요. 단위 거리당, 그러니까 단위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1km 구간 있죠. 예, 이 구간을 이동할 때 들어가는 운송비 있죠. 예, 얘가 클수록 뭐가?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도심 안쪽에서는 도심 안쪽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단위 거리당 한 개 운송비가 어떻게 돼요? 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개 비용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한 개 비용 이런 거 배우셨죠? 우리가 만약에 아니 우길 수는 있어요. 안 배웠다고 우길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기억 저편 어디선가 암흑의 선생의 목소리가 남아있다고요. 그죠? 냉면집에서 냉면 한 그릇을 만들 때 있죠. 들어가는 이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원가에 기초해 가지고 냉면 한 그릇의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냉면 만들 때 뭐 들어가겠어요? 일단은 이제 뭐 냉면이 있어야 되니까 뭐 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육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재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만들 때마다.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누구 있어야 돼요? 주방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종업원도 있어야 되고 얘를 뽑아내는 기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초기에는 이 비용이 다 들어가서 얘 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그릇에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되냐면 8,000원은 책정이 돼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냉면을 한 그릇 또 추가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이미 일종의 고정비용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애초에 만들었던 만큼의 이 정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에 약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 뿐이란 얘기죠. 그런 성격을 우리가 한계비용이라고 그래요. 한 단위 더 추가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도심 구간에서는 교통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로 봤을 때는 일단 복잡한 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단 4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8번에서 보시게 되면요. 8번하고 9번이 있죠. 예, 기출에서 이런 형태로 물어봤어요. 누가 얘기한 이론이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비옥한 토지형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그 다음에 수확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라고 그러죠. 그게 그 논리죠. 리카도는 뭐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뭐가 상승한 거니까? 지대가 상승한 거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도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리카도를.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 지대가 돼요.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9번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을 하고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로 나왔으니까 누구였겠어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렇게 준 거예요. 읽으면서 답이 나오게끔. 그죠? 근데 누구는 안 냈냐면, 왜?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아, 그렇군요.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31회 수험생이죠? 내년에 32회 수험생들이 있죠? 그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전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보고 쉽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출에서 나왔던 40문제는 잘 배열된 문제예요. 40분 안에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측정했을 때는 어렵지 않은 난이도인 거예요. 근데 단 시험장에서 부딪히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당일날 부딪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난 거고 처음 본 계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시험이 끝나죠. 그러면 시험 어떻게 난이도 좀 어땠어요? 그러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한 반나절 지나가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한 달 뒤 정도 되죠. 아무리 문제가 좀 쉬웠던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시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기출 문제가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는 내년도 수험생도 여러분 문제 보고 똑같은 얘기해요.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을 해서 나가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0번에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예,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산요소의 대체성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여기서 보면 생산요소 중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토지하고 자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심 안쪽에서는 뭐가 비싸요? 지대가 비싸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얘기는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고층화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에 보시면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예, 큰 것들. 이런 지문으로 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예, 입지론이라고 내면서 답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용어 정도만 알아두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자본. 그 다음에 여기가 토지. 근데 도심 쪽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자본과 토지를 결합할 때 이런 결합 비율이 나오죠. 토지 사용량은 적고 자본의 투입이 커지죠.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요? 고층화되는 경우. 근데 외곽을 나오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이 많아지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외곽을 나가게 되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는 업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선이 등량곡선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신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정도를 구별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11번에 가시게 되면 지대의 경제적 지대 및 준지대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보면 리카도에 따르면 쌀값이 비싸지면 그 쌀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대도 높아진다고 그랬죠. 예, 리카도는 뭘 얘기했냐면 생산물 가격이 있죠. 예, 얘가 상승하면은 모두 상승한다. 예, 지대도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쌀값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적 지대라는 건요. 토지뿐만이 아니라 공급량이 제한된 노동, 기계 설비 등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전학파는 지대라는 개념이요,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있죠. 이건 일종의 불로소득이니까 이건 환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논리가 지속이 되면은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영 불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땅 많이 갖고 있는 게 죄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학파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전학파에서는 나오는 논리가 그거죠. 지대라는 게 꼭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토지 외에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왜 얘들도 단기적에는 초과인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생산이 제한된 모든 요소에 대해서도 무슨 개념, 지대라는 개념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토지에만 발생하는 지대 개념을 희석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시험이 안 나오죠. 예, 그런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5번에 가면 준지대 그래서 나오죠. 예,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마샬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준지대는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둥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커지죠. 탄력적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 그림 얘기했었잖아요. 요거. 요 상태에서 이 기울기 있죠. 예, 요렇게 가면은 얘가 기울기가 급한 애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전체 수입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경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예, 이건 경제지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신 거예요. 12번서부터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죠. 예, 지금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풀어보시죠.